이연파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통해 저희는 Z세대에게 사랑받는 로그막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슬로우 다이브, 파란 노을, Always를 통해 한번 사장되고 난 후에야 전성기를 맞이한 슈게이징 음악을 만나봅니다. 24년 3월 두 번째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24년 3월 두 번째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파 크리에이터 정확하게 얼터너티브 뮤지션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REM은 얼터너티브 음악의 유전자를 물려준 가장 중요한 밴드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영국에는 슈게이즈 음악의 유전자를 물려준 매우 중요한 밴드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학교 때 한참 잘나갈 때 알고 지내던 밴드로는 더 큐어가 있어요. 저도 너무 사랑했던 밴드입니다. 더 큐어의 92년 곡 Friday I'm in Love가 이번 주 첫 곡입니다.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얼굴이 희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같죠. 일단 사무실에 오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데스크 잡은. 예. 그래서 고스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큐어는 좋아요. 그 고틱 고스 음악을 가장 밝게 만들어 놓은 밴드입니다. 저는 예전에 더 큐어를 딱 듣는데 고스록의 선두주자 이렇게 적혀 있길래 굉장히 무서운 음악을 하는 분들이구나. 그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기타 사운드 청량하고 네. 낭만적인 거예요. 네. 근데 참 큐어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인생 첫 락 페스티벌을 2013년에 갔었는데 네. 그때 안산에서 했거든요. 캠프장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안산 대부도까지 가는 길에 프라이데이 아임 인 러브하고 Just Like Heaven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네. 아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험담도 했습니다. 되게 길게 하신다고. 아, 공연이 과하게 기셔요. 확실히. 지금의 젊은 헤드라이너들은 뭐 90분, 70분에서 뭐 길어야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분들은 기본 셀리스트를 3시간으로 잡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좀 짧아졌어요. 2시간. 짧아져도 그 정도를 해주십니다. 네. 네. 아, 고틱 락의 교장 선생님. 그렇습니다. 더 큐어를 만났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뭐 매출상으로는 심플리 레드와 함께 80년대에 미국에서 매출 제일 잘 나온 영국 밴드인데 그렇죠. 예. 차트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 되게 어둡고 터프했던 어떤 그 영국의 음악들을 아주 밝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고 이 음악은 또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나중에 슈게이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네. 빵 하고 슉 하고 사라진. 오늘은 이언파 크리에이터가 어려운 도전을 합니다.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 없이 그러니까요. 슈게이즈 음악들로 꾸며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예,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을 당연히 틀어야 되지 않을까. 프롬 더 볼트에서라도 틀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은 제거해보자. 근데 네. 빼놓은 선곡을 보니까 네. 좀 더 프로페셔널 같아요.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하면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인데 네. 또 안 하자니 아쉽고 그거는 이즘이나 저 남성지에서 하라 그러고요. 아, 네. 예, 거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 패턴대로 합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 네. 주시고 끌리는 대로 한 거예요. 더 큐어의 네. Friday I'm in Love를 틀어드리면서 24년 3월 두 번째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옛날부터 말씀드리기를 음악 저널리즘 팟캐스트지만 노래를 트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폼에서 방송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거죠. 아이튠즈나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의 경우에 노래를 틀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대안은 스포티파이 유료 세션 혹은 한국 바깥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광고 세션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모든 곡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주에 한해서 플레이리스트 서비스를 따로 해드리고 있고요. 선곡표는 방송의 크레딧 그리고 XSFM 소셜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주 소개할 차트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송 차트입니다. 22위는 Arctic Monkeys의 I Wanna Be Yours이고요. 아는 얼굴들이죠. 19위도 트래비스 스캇 피처링 플레이보이 커리의 Fiend입니다. 18위 시저의 Saturn. 시저의 그 다음 싱글들은 그다지 높이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아는 걸로 하면 나타샤 베딩필드죠. 17위 나타샤 베딩필드. 새 앨범이 나왔나 했더니 데뷔 앨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모바일 차트는 이상해요. 시대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20년 딱 된 노래죠. Unwritten이고요. 16위 YG Marley의 Praise Jah in the Moonlight이라는 노래인데 YG Marley는 바로바로 로린 힐 아들이죠. 그렇죠. 신랑은 자메이카 축구 선수 로헌 마을리라는 사람인데 신랑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 사람의 할배죠. 그렇죠. 진짜 밥 말리가 할아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한 말리가 반말리 아들입니다. 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우리가 자메이카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쯤 되면 개인적인 문제는 로린힐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로린힐은 그냥 저 가문의 아들이라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반말리 손자 로린힐 아들이 래퍼가 됩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죠. 15위는 잭 할로우 되겠습니다. Loving on Me이고요. 14위 Feed ATL Jacob의 Luna.
13위 플로이드 메이너 크리스 MJ의 게이다 온리인데 요 앞에도 그렇고 콜롬비아 출신이고 플로이드 메이너는 칠레 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24년 3월에 벌써 뭐 럭라나 게비 뮤직 마이크 타워스 훌리온 알바레즈 지금 라틴 음악들에 점령하는 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스페인어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차트 쭉 보다가 이제 생소한 이름이다 싶으면은 모두 라틴 뮤지션이거든요. 네. 네. 이게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드디어 칠레 밴드가 이제 이런 말할 타이밍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라틴 뮤지션들은. 네. 12위 20th Savage의 Red Rum이고요. 11위 노아 칸의 Stick Season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요. 12위 제이비의 La Diabla. 9위 미츠키의 My Love Mine All Mine이고요. 8위 Weekend Jenny. Jenny는 여러분이 아는 그 제니죠. 릴리 로즈 뎁의 One of the Girls고요. 7위 테리 스윔즈의 Lose Control. 우클렐레로 R&B 노래를 만드는 어디 가면 컨트리 뮤지션이라고 부르고 어디 가면 R&B 뮤지션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6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하고요. 5위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4위 테이트 맥그레이의 그리디. 3위 디오의 엔드 오브 비기닝. 2위의 타이 달러 사인의 카너볼입니다. 1위는 벤슨 분.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 잘생긴 에드 시런. 벤슨 분이 드디어 인생 최고 히트작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벤슨 분은 최근 몇 년 조금씩 이름을 알려오던 틱톡 스타. 이미 10대들에게는 저명했는데 그렇죠, 근데 시장에까지 그 파괴력이 올라온 건 이번 달이에요. 맞아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댄 레이놀즈가 픽업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이 아티스트가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왔어요. 페스티벌 네. 때문에도 오고 그때 유튜브 영상도 찍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벤슨 분이 이런 월드와이드 팝스타의 길로 갈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오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개런티가 확 올랐으니까 오더라도 이제 예전보다는 큰 규모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 올 때보다 우리나라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유명하게 돌아다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한국 지하철 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영상 같은 거. 이젠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타면은 이제는 알겠죠. 아, 그렇죠. 예, 이젠 9시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예. 벤슨 분은 노래 달달하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좋은데 티네이저 팝 팬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이름. 그랬어 딱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벤슨 분이 차트에서 조금씩 올라오더니 스포티파이에서도 1위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지금 1위를 맞습니다. 네.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어떤 아티스트가 치고 올라올지 점점 더 예상하기 힘들어져서 네. 네. 차트가 점점 뭐 역동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이런 재미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새 르세라핌과 자웅을 겨룰 만큼 커버린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가 이번 주 스포티파이 송차트의 1위입니다. 이번 주 차트에서 이언파 크리에이터가 골라온 노래는 5위의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입니다. St. Texas. Woo! Ain't no hold 'em. Hey! So lay your card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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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So park your Lexus. Woo! And throw your keys up. Hey! Stick aroun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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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Stick around. And I'll be damned if I can't slow dance with you. Woo! Come pour some sugar on me, honey, too. It's a real live boogie and a real live hold down. Don't be a bitch, come take it to the floor now. Woo! There's a tornado, tornado in my city, in my city, in the basement, the basement. That shit ain't pretty, shit ain't pretty. Rugged whiskey, rugged whiskey. We surviving. A break up, kisses, sweet redemption, passing time, yeah. Ooh, one step to the right, we headed to the dive bar. Texas, ain't no holdin'. Hey, lay your card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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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So pop your Lexus, throw your
it to the floor. And I'll be damned if I cannot dance with you. Come pour some liquor on me, honey, too. It's a real live boogie and a real live hold down. Don't be a bitch, come take it to the floor now. I'll be damned if I cannot dance with you. Come pour some liquor on me, honey, too. It's a real live boogie and a real live hold down. Don't be a, come take it to the flow now, ooh. Take it to the flow now, ooh. Hoops, Spurs, boots. To the flow now, ooh. Top, back, pulse. Shoot. Come take it to the flow now, ooh. And I'll be damned if I cannot dance with you. Baby, pour that sugar and liquor on me too. Spurs, boots. Solagenic, photogenic, shoot. 우리는 MTV 시대를 지나온 지 한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돈 많은 아티스트, 돈 많은 회사는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방금 앉아서 봤던 오피셜 비디오는 뮤직비디오라고 하지 않고 비주얼라이저라고 그렇죠. 하죠. 요즘 이런 영상이 많아요. 네. 쇼핑몰의 광고판 보는 것 같은 네. 아무 배경도 없는 데서 비욘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계속 보이는 그럼 맞아요. 네. 게다가 또 음악이 어울립니다. 텍사스 홀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리입니다. 컨트리죠. 네. 구수한 벤조와 함께 시작되는데 뭐 컨트리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네. 이 노래가 얼마 전 빌보드 컨트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컨트리 차트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넣어야죠, 당연히.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컨트리는 곧 백인 것이고. 네. 백인, 남부, 남자 이런 맞습니다. 것이었죠. 근데 비욘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루크 컴즈가 트레이시 채프먼의 패스트카를 리메이크했을 때 네.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레이시 채프먼처럼 흑인 퀴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컨트리 차트에서 1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비욘세는 다 해버립니다. 네, 흑인 여성으로서 남부 백인의 것이라 여겨지는 컨트리 차트에서 네. 네, 1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사실 비욘세가 컨트리를 택한 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네. 사실 저는 전략도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욘세쯤 되면 아까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문제 얘기했는데 흑인 여성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욘세가 한 거라서. 비욘세는 뭐든지 해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네. 비욘세는 정말 록이든 컨트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티스트고요. 이미 그 비욘세의 명반으로 평가받는 레모네이드라는 앨범에서 데디 레슨즈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 노래가 그래미 어워드 컨트리 부문의 후보로 제출되었지만 거부당했어요. 아, 네. 협회가 안 받아줬죠. 그렇죠. 컨트리 아니야. 맞아요.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전문가 입장은 이런 네. 거예요. 가장 이제 21세기 대중에게 익숙한 흑인 컨트리 스타는 후티 앤 더 블로피쉬의 보컬리스트 데리어스 러커가 있죠. 데리어스 러커는 그 테네시를 위주로 한 이 시장에 대해서 이런 포션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컨츄리가 자주 그러니까 통용되는 시장 지역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가 필요하긴 한데 많이 필요하진 않고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네. 선에서. 그리하여 시장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을 오랫동안 해서 인정을 받는 데까지 성공을 하죠. 컨츄리가 인정해서 데리어스 러커는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비욘세가 컨츄리를 인정하는 그림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렇죠. 컨츄리 시장이 우리가 비욘세에게 받아들여줬다는 걸 인정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협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맞아요.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 비욘세가 딕시 잭스와 함께 컨트리 시상식에서 이 노래를 데디 레슨즈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안이꼽게 보는 그림이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또 칙스는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반전 운동 때문에 남부에서 찍힐 대로 찍힌 컨트리 가수라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비욘세가 딕시 잭스와 함께 무대에 선 게 그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그림이었다고 의도적인 생각해요. 거죠. 정말 네. 메시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아 나는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사에서 네. 과거 흑표당을 언급하기도 했던 아티스트가 네. 컨트리를 부른다. 그죠.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뭔가 짜릿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게 2020년대입니다. 네. 네. 어쨌든 비욘세가 컨트리를 못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컨트리 음악을 접하면서 자랐고, 네, 내가 컨트리 좋아해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컨트리의 역사를 올라가 봐도 흑인 음악의 비중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비욘세는 그런 지점에 좀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3월 29일에 르네상스 파트 2 앨범이 네. 나올 예정이죠. 액트 2죠. 네, 그렇죠. 르네상스 1은 하우스죠. 일렉트로니카 앨범이었죠. 흑인 커뮤니티가 발전시킨 하우스 음악에 대한 찬가였는데 2는 컨트리 음악에 대한 헌사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비욘세는 어떻게 음악의 역사를 좀 자기식대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걸까? 네. 집대성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평단과 미디어 컨트리 위주의 미디어와 평단이 지금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도 없어요. 이건 예스와 노밖에 없어요. 일단 라디오에서는 이제 틀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받자니 시장이 안 겹치고 안 받자니 모양 빠지고 그 숙제를 던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들이 받든지 말든지 시장은 환호하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달의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인들의 두 가지 향수죠. 우리가 알던 원래 케이팝. 그게 가장 가깝게 최근에 들고 나온 게 트와이스니까. 트와이스를 그렇게 반겼던 거고. 예. 우리가 알던 원래 비욘세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왜냐면 이 노래는 이 벤조만 듣고 있으면 컨트리 음악을 아주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즘 세상에 벤조 솔로로 시작하는데 다른 악기도 안 겹치는 노래가 어디 있어? 그러고서는 비욘세가 보컬로 아주 컨츄리처럼 하는 비욘세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사를 쓰는 방식, 라임을 쓰는 방식 거의 모든 게 비욘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컨츄리입니다. 근데 너무 비욘세니까 문제인 거지. 그 점에서 저는 30, 40대 팬들이 동화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트와이스와 이번 텍사스 홀덤의 팬덤이 어느 정도 겹친다고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생각도 못한 지점입니다. 예, 익숙한 데서 조금 놀라는 게 멋있거든요. 언제나 조금 놀라게 해줘요, 비욘세는. 뭘 불러도 비욘세인지 무조건 알겠고 어이쿠 이런 음악을 했는데 비욘세는 비욘세구나.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니까요. 전복적이진 않아요. 네. 전복할 수 없어요. 비욘세는 네. 비욘세라서. 네. 우리가 어떤 여성 가수들 그동안 얘기해오는 동안에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았던 단어가 있잖아요. 디바. 10년대의 디바는 비욘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딱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디바는 비욘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디바는 이제 이런 거 파는 겁니다. 이제. 비욘세 노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3, 40년 되니까 지역 구분은 당연히 무의미하고요. 틱톡의 시대에.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꼰대만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오, 저건 웨스트 서섹스 지역 어딘가에. 고스 노래 듣고 지내던 애들이.
락을 해본다고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시절의 음악 중에 요러요러한 성격을 가진 걸 슈게이징이라고 불렀다. 계보를 분류하고. 맞습니다. 네. 지역을 분류하고. 네. 첛 번째로 들고 오신 아티스트가 슬로우 다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 다이브 노래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슬로우 다이브의 When the Sun Hits를 먼저 듣고 오죠.
적어도 매니아들에게서만큼은 My Bloody Valentine과 똑같이 유명한 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 다이브의 노래를 듣고 왔어요. 슬로우 다이브는 뭐 흔히들 말하는 슈게이징의 3대장이라고들 합니다. 네. My Bloody Valentine, Ride, Slow Dive. 네. 사실 My Bloody Valentine에 비교하면은 상업적인 성과는 많이 못 미쳐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93년의 Souvlaki인데 영국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평단의 점수도 사실 그때는 뜨뜨미지근했어요. 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오늘 녹음으로부터 사흘 전에 네. 영등포에서 내한 공연을 펼쳤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약 1,500명 정도의 공연장이었는데 2분 만에 매진이 되었고 야. 공연계에 누구도 이런 티켓 판매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작은 데서 안 했죠.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관객의 대부분은 2030으로 채워졌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슈게이즈를 말이에요. 그냥 찾아보면 가장 많이 혼용되는 말. 물론 슈게이징과 슈게이즈가 혼용되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혼용되어 쓰는 이 장르를 대표하는 이름은 브릿 인디락입니다. 영국의 90년대의 인디락을 그냥 대충 이런 분위기다라고 해서 슈게이즈라고 불렀는데 뭉뚱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슈게이징이란 슈게이즈 다시 말해 다 안 팔렸단 소리예요.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게이즈란 말이 어디서 탄생했냐 하면 결국 신발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타 이펙터 그 페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연주에 집중하고 혹은 이제 숫기 없는 멍청이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약간 멸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사는 이 사운드에 가려져서 흐릿하게 들리고 맞아요. 관객과 소통하는 거는 당연히 관심이 없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게이징 밴드들을 보고 아, 락스타다라고 말하긴 정말 어려워요. 스타는 빼야죠. 그렇죠. 락커라고 부르기도 뭔가 이상해요. 예. 네. 비실비실해요. 자기 세계에 빠져든 그냥 골수 음악가들, 외골수 네. 음악가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 처음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공대에도 저런 동아리 있다. 아,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네. 그, 축구선수였고, 지금은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얼마 전 자기가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나 보니까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다이노소어 주니어, 페이브먼트, 소닉 뉴스, 이런 뮤지션들을 듣더라고요. 영국 날씨 같은 밴드들이죠. 그렇죠. 근데 댓글이, 잘생긴 사람이 왜 이런 찐따 음악을 듣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국인들도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슬로우 다이브는요. 밴드를 결성하고 지난 30년간 돈을 못 벌어봤을 겁니다. 돈을 돈처럼 벌어본 게 작년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결성 이후. 2010년대 네. 재결성 이후에 더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훨씬 잘 됐고. 맞아요. 결국 이 팀의 최대 히트작은 우리 저 윤종신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왔을 때 네. 그때 봤어요. 근데 그때 이어플러그를 주최 측에서 나눠줬어요. 왜요? 이 노이즈가 너무 세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하고 플러그를 나눠줬거든요. 헤비에서 나눠주는 건 아닐 거거든요.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이니까. 아, 근데 라이브에서는 이 노이즈가 더 세게 아~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타난지라. 근데 슬로우 다이브의 공연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조금 더 순한 맛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Z세대 음악 팬들이 슬로우 다이브를 듣는가? 실제로 스포티파이 통계나 이런 걸 찾아봐도 슬로우 다이브를 듣는 음악 팬, 유저의 절반 이상이 Z세대라고 해요. 왜 그럴까? 슈게이징 음악은 자신의 감성, 자신의 내면을 향해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네. 그런 것이 어쩌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재밌는 점은 오늘 들은 슬로우 다이브의 When the Sun Hits 같은 노래가 또 틱톡에서도 바이럴을 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 노래에 맞춰서 내 고민과 불안은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배경음악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나 델레이나 시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얘기 되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본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사람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 세대의 젊은이들은 역사상 가장 조그만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심리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국 날씨랑 닮았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다이브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런 공간감이 있는 사운드, 또 여성 보컬 레이첼 고스웰의 흐릿한 음색. 옛날 같았으면 말이 공간감이지. 네. 보컬을 비롯한 모든 악기가 다 벽지에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눅눅하게. 근데 네. 지금 이런 모든 총체적 요소들이 딱 지금 음악 팬들이 찾아 헤매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슬로우다이브 음악들을 좀 찾아 듣다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어요. 나는 2000년생입니다. 슈게이즈는 음악 이상입니다. 내면에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친구가 영어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네. 물론 많은 평론가들과 음악사 학자들이 슬로우다이브를 신의 선구자로 존경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어쨌든 90년대 슬로우다이브는 어쨌든 대단한 인기를 끄는 밴드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2020년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30대 초반이잖아요. 저희보다 어린 세대가 오히려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더 오픈된 거 아닐까. 네. 슬로우다이브의 이 공연 흥행은 그런 현재 음악 팬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맞아요. 앞 세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최신 음악만 음악이었던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이게 확실히 그 미디어와 플랫폼의 발전이 아주 고마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게 젊은이들에게 이 음악이 언제 나왔는지가 점점 무의미해져 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경험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면서 네. 이제 내 취향에 맞는 것들 몇십 년이 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로우다이브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슬로우다이브 공연에 다녀온 또 지인이 하는 말이 20년 전 학창시절을 보낼 때는 혼자 MP3로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하고 슬로우다이브를 들었는데 여기서 1500명이 같이 이 슬로우다이브의 노이즈에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걸 보고 되게 감개가 무량해졌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재밌는 그림도 결국 저는 시대의 변화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다이브의 그 UK도 오피셜 앨범 차트 최고 순위도 그래서 네. 작년에 갱신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탑 10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작년부터 전성기예요. 네, 소블라키 앨범도 탑 10 근처에도 못 갔던 앨범이에요. 네. 네. 하지만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묻는다면 네, 지금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음악이 메시지고 메시지는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날 수도 있는데 슈게이즈 음악은 30년 뒤였던 거죠. 아, 30년 슬로우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밴드들도 언젠가 예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세대들이 제 세대보다 언니네 이발관 훨씬 좋아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언니네 이발관이 해체한 이후에 언니네 이발관에 입덕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의 그 결성 스토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뒤늦게 알고 빠져드는 10대들도 봤습니다. 저는 어떤 가능성이든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슬로우다이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21세기에는 평론가가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맹률도 아주 낮고 모든 정보가 사람들 손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평론가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론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실수하는 걸 보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평단이 파란 노을의 존재를 자꾸 놓칠 때입니다. 피치포크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아티스트 파란 노을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뭘 골라오셨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지도 마을
지금부터 짧은 시간을 들여서 파란 노을을 저주해 보겠습니다. 저주요? 이 사람은 저비용으로 명작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죠? 그냥 하면 되니까. 아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생에 변화가 생긴다. 뭐 시집장가를 간다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거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감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 맞아요. 예. 이 노래의 감성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결혼이나 이런 게 좀 장가 이런 게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정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투팍 죽기 직전처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정규 앨범이 한두 장씩 세 장씩 나오죠, 1년에. 근데 매니아들이 싫어하는 앨범이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뮤직비디오 행세를 대신해주는 1년의 사진들이 하이햇에 맞춰서 계속 바뀌는 약간 라나델레이 초기 뮤직비디오 같은 이 비디오를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저는 공포가 들었습니다. 음악을 저렇게까지 저비용으로 잘 설명할 방법이 어딨지? 심지어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상악기로 한 작품이거든요. 사진들이 한국인만에게만 보이는 한국인의 하늘이거든요. 아. 그리고 모든 풍경이 다 정적이고 외롭습니다. 가급적 차와 사람이 없고 한국의 외로움이네요. 예. 예, 예. 힘없고 외로워요. 맞아요. 그 일관성이 엄청납니다. 나머지 사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 기술로 보면 다 발로 찍었는데 일관성이 어마어마해요. 프로한테 큰 돈 맡기면 이 퀄리티 안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한 거 저거 돈 들이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나온 퀄리티 안 나오는데? 싶은 게 있어요. 생각도 못한 포인트였습니다. 파란 노을은 음악도 그런데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이제 이걸 본 다음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습니다. 여전히 업계가 열광하는 아티스트 한국만 모르는 아티스트 만나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열린 슬로다이브 내한 공연의 오프닝 게스트였죠. 적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란 노을 보러 예매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파란 노을은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참 재밌는 게 90년대 슈게이징과 어떻게 보면 2020년대 슈게이징을 보여주는 뮤지션이 한 공간에 섰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장르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이끄는 최전선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구석 뮤지션이 있다는 거. 네. 파란 노을이 이 앨범을 이제 밴드캠프라는 플랫폼에 올렸었는데 이 음악이 이제 리스너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죠. 네. 네, 그래서 피치포크 매거진과 레이트 유어 뮤직 같은 곳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음악 팬들한테 역수입 맞습니다.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평단 말씀도 하셨지만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이 앨범은 못 올랐어서 그때 논쟁이 좀 일기도 했었어요. 진짜 핑계 없는 게 네.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인 After the Magic 앨범이 이제 네. 모던 록 부문에 네. 오르게 되죠. 이거 놓친 거 너무 명백한 실수라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파란 노을 음악을 뭐라고 설명할까 하면은 심해까지 파고 들어가는 패배주의죠. 네. 네. 이 노래 말고도 이제 청춘 반란이라는 가사를 보면은 정말 적나라해요. 자신을 찐따 무직 백수 모쏠 아싸. 네. 이런 식으로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흰 천장이란 노래에서는 내 몸이 혐오스럽다고 막 자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노래에서는 무언가의 마지막은 무언가의 시작이다라는 식으로 그 희망의 단서를 남겨놔요. 아니, 네. 이제 파노레 음악을 처음 듣고 막 제가 뒤져보다가 그냥 그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아니 가사 이렇게 안 들리면 나도 아무렇게나 부르겠네. 그게 실리카겔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 달려있는데. 예. 너네가 그렇게 녹음해서, 이 정도 평가 받아보세요, 어디 가서. 이 정도 매출 내보세요, 되나. 애초에 파란 노을의 음악 스타일에서 가사가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사에 말씀해 주시길래, 그래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려도, 네. 매니아들은 무슨 노래 하는 노래인지 압니다. 가사 영원히 안 봐도 알아요. 사람들은, 그게 힘이에요, 이 음악에. 찐따 무직 백수 모쏠을 되게 따라 부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노이즈 사운드 뒤에다가 이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를 숨겨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슈게이징의 틀을 잘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이모코어라든가 뭐 얼터너티브 락이라든가 일본 서브컬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이 보입니다. 네. 네.
2022년에 디지털 던이라는 공연이 이제 홍대 클럽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파란 노을을 포함해서 뭐 브로큰티스, 아시안 글로우, 왑디 등 한국에서 슈게이즈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여러 번 모였었는데 그때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찐따들의 펜타포트다. 그렇죠. 찐따포트다. 좋아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가보고 싶었는데 네. 못 간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이런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방구석에서 혼자 음악을 하면서 찐딴 무직백수 모쏘 라싸라고 자주 하던 아티스트가 돌고 돌아 한 장르의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의 오프닝 무대에 선다는 이 서사가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랄까 루저 감성이 낙낙하지만 청춘 서사 같기도 하고 장르의 대변자는 가만 본 말이에요. 제일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그 장르가 곧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정서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파란 노을은 보아하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르에 아주 알맞는 인성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극도로 꺼려하고 그렇다고 내내 감추는 것도 귀찮아서 사람들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대신 부탁해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공연장에서 본 사람들은 대충 봤어요. 생각보다 잘생겼던데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 자기가 에너지를 내서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팔리는데 해외에서는 무슨 레이블과 만나고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거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소화 못할 만큼의 결과물이 이렇게 쏟아내죠.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프로모션의 입장, 상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 사람을 소화해줘야만 할 뭐랄까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귀찮지 않을 만큼만 나올 수 있게 불러내야 돼요. 이분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파란 노을의 음악의 정서가 패배주의라고 했지만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 밖으로. 네. 아니 나오기 싫으면 노래 안 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음악의 가장 중요한 역설이 그겁니다. 그 지금 제 또래에 만약에 뭐 시집장가 일찍 갔다 그래서 애가 막 20살 19살 됐다 그런 학부모 형들이 걱정할 거예요. 이렇게 우울한 음악만 들어서 어떻게 나 땐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음악을 들을까요? 그 음악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자기 메시지니까 그게 어떻게 절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뭐 청춘반란이라는 노래 가사를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거기 그런 가사가 나와요. 자신을 찐딴 무직이라고만 욕하는 게 아니라 락스타가 되고 싶었어 무대에 서고 싶었어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네. 물론 다른 락스타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대에 서면 빨리 내려가고 싶어한다는 특징이 그쵸, 있지만 그쵸. 아무튼 그것도 락스타예요. 어쨌든 서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슈게이즈 아티스트들이 록스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찐따 철학을 대변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 밴드 한 팀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lways죠? Always의 파머시스트입니다. Yeah.
포스트 펑크라면 옛날에는 예전 펑크만큼 부정적이거나 어둡지 않고 악기의 구성과 멜로디가 일단 밝고 보는 음악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 슈게이즈의 선조들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REM이나 10,000 Maniacs의 음악에서 아, 지금 내가 그 음악을 틀고 있는 스피커가 고장나면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오, 약간 징. 왜 우리 옛날에 유선 저 이어폰 잘 쓸 때 이어폰 이렇게 반만 껴져 있을 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 저 그거 가끔 좋아해가지고 가끔 그렇게 들은 적 있어요. 약간 내가 노래를 리믹스해서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락을 그렇게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땐 몰랐는데 이거 로파이였네 싶은 거죠. Always 였습니다. 2분짜리 노래입니다. 네. 네. 캐나다의 인디밴드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쟁글거리는 기타 사운드와 몽환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입니다. 우리가 그 10,000 Maniacs 같은 팀들의 음악을 일컬어 쟁글팝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쟁글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밴드가 데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 때 비 맞으면서 이 밴드 공연을 봤었는데 어울려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음악이. Always가 본격적으로 슈게이징 음악을 자기들의 영역으로 끌어온 기점이 바로 이 노래가 실린 블루 랩의 앨범입니다. 뭐랄까요? 팝의 감수성과 슈게이징의 어질어질러진 사운드를 적당하게 절충을 했달까요? 그러니까 지금 슈게이징은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장르 음악과 결합을 하면서 저는 계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아까 파란 노을도 그렇고요. 뭐 데프 헤븐 같은 경우에는 블랙 메탈과 슈게이징을 혼합하고 또 웬즈데이 같은 밴드는 슈게이징과 컨트리를 혼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방법론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레이즈처럼 순한 맛도 됩니다. 스피커만 반 뽑으면 됩니다. 그럼요. 네. 이런 밴드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일본 밴드들도 이제 소개 못한 밴드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장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전승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딱 합의된 이 문법을 고수해야 하는가? 네. 아니면은 뷔페처럼 요거 쏙쏙 뽑아가지고 파편적으로 전승하는 것도 계승 아닐까? 분화가 더 빨라져서 네. 평론가가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시대의 모든 음악을 다 한 플레이리스트에서 넣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라면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세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네. 대세는 K-POP이란 말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제 친한 미국 친구한테 K-POP 좋아하냐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떤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 친구 모두가 블랙핑크 사랑한다고. 네. 네, 이렇게 개인화된 세상이라. 그런 거죠. 60억 인구 중에 2억 말 안 다치죠. 그럼요. 그럼 떼부자를 수십만 명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모든 장르가 그런 식이에요. 그중 한 파편인데 매니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떤 동네를 들러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엔 찐따가 가득하고 알고 보면 평화롭습니다. 찐따, 힙스터, 커플 다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장르의 오래된 친척 어르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볼트 시간에는요. 그렇습니다. 야, 카토 트윈즈. 아, 좋죠. 저한테도 되게 옛날 뮤지션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슈게이즈 음악의 DNA적 선조들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네. 드림팝. 고스. 그러니까 선구자들이라고 할 만한 밴드들이 꽤 있죠. 코트윈스도 네. 있고 지저스 앤 메리 체인도 있고 소닉 뉴스도 있고 네. 이런 밴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볼 수 있는데 참 재밌는 점은 요즘 슈게이징 플레이리스트 혹은 슈게이징 유튜브 영상 그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요. 이런 그러니까 흔히 당시에 슈게이징 밴드로 분류되지 않았던 네. 프로토 슈게이징이라 불렸던 그런 밴드들이 그냥 슈게이징 플레이리스트에 다 있어요. 그죠? 네. 느낌 비슷하면 장땡인 거거든요. 네. 네. 플레이리스트라는 건 뭐 미술관의 큐레이션 같은 건데 해놨는데 예쁘면 가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34년 전 노래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aven or Las Vegas입니다. 70년대 말에 이르러서 락은
극한까지 끌어올려집니다. 락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건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장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자면 그간 쌓아올린 무언가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죠. 포스트펑크는 그 락이 쌓아올린 성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 하는데 댄스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팝을 드리고 펑크를 드리면서 맞아요. 그 시절이 제가 한참 크던 유소년기의 시절이었고 그때 저는 스미스를 들었고 크랜베리스를 들었고 U2를 들었고 B52s를 들었고 다이노서 주니어를 들었습니다. 와. 이들을 일컬어 포스트펑크의 슈퍼스타들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밴드도 있고요. 칵터 트윈즈 같은. 칵터 트윈즈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197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요즘 감성인데 싶어서 그렇게 오래된 밴드야?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꼰대를 제외하면. 그렇죠. 아이고 그때 감성이구만. 이런 거 좋아하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쭉 얘기한 슈게이즈 음악이 쭉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시대에 네. 콕터 트윈스의 가치도 재발견이 됩니다. 네, 지저스 앤 메리체인이나 이런 밴드들과 마찬가지로요. 네. 이런 이펙터 페달, 에코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활용을 하면서 이 꿈결 속에서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밴드를 드림팝이라고 부르고들 했죠. 네. 네. 사실 이때 슈게이징이란 단어만 없었다 뿐이지 슈게이징은 이때 이미 확립이 된 게 아닐까 그죠. 싶거든요. 여기에서 이어폰 조금만 뒤로 빼면 그렇죠. 네. 조금 더 지지직 하면 됩니다. 그건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맞다. 요즘 20대 분들은 무선 이어폰이 집에 없을 거예요. 저도 있긴 한데 이제 정말 비상용으로 좀 아껴놓은 거라.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은 한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거든요. 아, 그쵸. 거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콕터 트윈스는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음악 하지 않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힘드실 거예요, 하시기에도. 나이도 많고요. 근데 이 밴드가 참 많은 폭넓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재밌습니다. 네. 더 위켄드도 그렇죠. 맞습니다. 더 위켄드가 이제 헤븐 앤 라스베가스를 헤븐 오어 라스베가스라고 자신의 네. 믹스테이프 수록곡에다가 샘플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콕터 트윈스가 내 사운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콕터 트윈스가 곡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 가사 뭔가 흐릿하게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슬로우다이브 같은 밴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랄까 케이트 부시처럼 지금 음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시제로 살아남아서 지금 뮤지션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예전에 뮤지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내려옵니다. 70년대 뮤지션이 80년대 뮤지션에게 영향을 주고 90년대 뮤지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00년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는 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네. 누군가가 그냥 칵터 트윈스의 노래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음악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2024년에. 그럼요. 네. 그게 위켄드고 그게 슬릭하겔입니다. 시대입니다. 20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다면 어떤 요즘 아티스트들에게는 직계 선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음악을 그만두셨겠지만 칵터 트윈스까지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락 음악의 변화에 있어서 저 반대쪽 동네에서 영향을 받아서 2010년대부터 등장한 PBR&B에 대한 이야기를 다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다 해놨습니다. 이연파 크리에이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추가, 재생 목록에 추가, 다운로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과는 상관없지만 문득 떠오르는 가요에 대한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상념. 당신의 직업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연애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요. 일본에서 안 태어난 스타일이에요. 끝! XSFM입니다. M, P, F, D.